자, 계속해서 타당성 분석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 계산하는 건데요. 사실은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도, 투자 분석 기법 했죠. 투자 분석 기법 했잖아요. 그때도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했잖아요. 가유 순전후, 매순전후. 근데 요 타당성 분석이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요 타당성 분석이. 그러니까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뭘 적용하는 거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요. 여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금융비용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금융비용 따지는 게 이자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이자를 따진다는 게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자라는 게 시간에 따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자 따지는 게. 여기서 현금 수지 측정은 뭐겠어요? 개발 비용 나가죠. 토지 매입비, 건축비.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뭐겠어요? 그 수입금이 들어오겠죠.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투자론에서는 그 사전 조사라는 게 이제 따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자론에서도 사전 조사가 있었어야 돼요. 시장 조사에서 임대료 수준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론에서는 그런 거를 생략하고 그냥 현금 수지 측정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GCC 타투 하는데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죠. 자, 이렇게 다 GCC 타투 투자 분석하는데 일단 요것이 끝나면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뭐가 있었어요? 순수내잖아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구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통과가 되면 타당한 거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으려면은 순영가가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수익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괜찮은 거예요, 사업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투자안들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A, B, C가 모두 다 순영가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세 개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니라고요.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도 했어요. 모두 다 순영가가 0보다 커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다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 수지가 측정이 돼도 그거를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모든 개발업자가 다 순영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해요? 순영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잖아요. 그 요구 수익률이 개발업자마다 다르다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정하는 것을 투자 분석이라고 해요. 최종 결정 내리는 걸. 그리고 그런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이제 앞 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고,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이 대체로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예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여기 지금 인구 30만 명 넘었죠.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산업은 어떤 산업이 주로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돌아다니는 외제차가 너무 많아. 외제차 보면은 이게 소득 수준이 낮아서는 외제차를 못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 다음으로 많이 봤어요. 물론 강남에 가면은 천지에 널린 게 외제차죠. 우리 애가 강남에 가더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전부 다 외제, 거의 대부분 외제차니까 막 그 슈퍼카라 그러나요? 고가 외제차 이런 것도 막 보이고 하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막 청담동 막 돌아다닐 때 이렇게 보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주차된 차. 근데 뭐 강남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했더니만 작년에 어떤 다른 수험생분이 그건 믿을 거 못 된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전세사라도 그렇게 렌트카도 막 그렇게 외제차로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뚜렷한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여기는 산업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다른 지역에 산업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거지를 여기를 두거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여기가 이제 뚜렷하게 뭔 산업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지역 경제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이에요.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의 수급 분석을 봐야 돼요. 내가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면 상가의 수급 분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성 하면은 뭐예요? 구체적인 물건 놓고 말을 해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없다. 자, 누구든지 대체로요, 어떤 물건을 개발할 때, 뭐, 이, 그, 제품을 만들 때는 시장성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만들거든요. 시장성.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그럼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 그 제품을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볼 때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4년, 5년 전쯤에 우리 시험이 5년 전이면 24회인가요? 25회인가요? 25회죠. 원래 30회, 25회 같아요. 25회. 그때 계산 문제가 11문제나 나온 거예요. 계속 7문제 나오다가 그 이후로부터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매년 9문제, 10문제 나와요. 25회 이후로. 갑자기 11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 6-7문제 나오다가 11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제는 계산 문제만 따로 다루는 교재가 필요하겠다. 이거 출판하면 돈 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고 작업을 들어간 거죠. 원고 작업을. 그래서 그 이듬해 계산 문제만 따로 돼 있는 교재를 출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광고 하나 안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없죠. 이게 도대체 이런 책을 얼마나 지금까지 한 그냥 특강할 때 그냥 뭐죠 이거 넘기는 프린트 몇 장 해가지고 특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프린트 한 서너 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처럼 예제를 놓고 해설을 자세하게 하게 하고 유제도 놓고 비슷한 문제 연습하게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으니까 한 200권밖에 안 찍었어. 근데 금세 다 팔린 거예요. 그게 책이 나온 게 5월 말 6월 초인데 그래서 또 100권 찍었어. 또 다 팔렸어. 그래서 그해 그 마칠 때까지 500권이 금방 다 팔렸어요. 따로 홍보를 안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1000권을 찍었지. 또 다 팔렸어. 그 다음 연도에 또 1500권을 찍어서 또 다 팔렸어. 홍보를 안 했는데도. 아무튼 그렇게 이게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성이 있으니까 이 시장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그 물건을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동산 개발에서는 구체적인 그 물건이란 게 뭐예요? 그 개발업자가 개발하려는 그 부동산. 그 개발된 부동산이든 개발될 부동산이든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주변에 다른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얘가 잘 팔릴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잘 임대될까? 그런 거를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그래요. 경쟁력. 경쟁력. 그래서 그 물건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감정평가론만 따로 교재를 만들까. 다들 이제 감정평가론 어려워하고 투자론 어려워하니까 그럼 만약에 투자론만 따로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교재 말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교재를 만든다. 탄력성에 대해서 따로. 탄력성은 따로 교재를 만들 정도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따가 마치고 봅시다.
만약에 투자론만 따로 만든다면은 살 생각 있으세요? 투자론만 살 생각 있어요? 아니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으면 시장성이 없는 거죠. 시장성이 별로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재로 만들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고. 시장성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다른 제 경쟁.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나중에 마케팅에도 나오지만 경쟁 제품이 없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출판을 했으니까 그런 교재를. 그때는 완전히 선점인 거지. 그잖아요. 선점이고 누군가가 그 책을 더 잘 팔려면은 제가 만든 그 포맷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포맷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거든. 포맷이 맨 뒤에 가면은 부록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도 집어넣었어요. 다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감승제 순서부터 해가지고 퍼센트 계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산술평균 가중평균 이런 개념도 집어넣고 이항하고 양변의 똑같은 수 곱하기 똑같은 수 나누기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놨거든. 부록에. 예, 아무튼 예, 시장성이 있죠. 그러면 자, 아무튼 여기 이제 GCC 타투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 메뉴에 지역경제분석 있죠. 지역경제분석은 이런 전반적인 걸 살펴보는 거를 총량분석이라고도 해요. 총량분석.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이 총량분석은 아파트를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이든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달라지겠죠.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은 주택의 수급 분석해야 되고 상가를 분석하는 사람은 상가의 수급 분석을 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지역 분석, 시장 분석이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뭘 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405쪽에 가시면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있죠. 부동산 분석의 체계에서 보면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있죠. 자, 여기서 두 단계로 하면은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이고 다섯 단계로 하면은 GCC 타투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를 물은 적도 있으니까 순서도 함께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도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여기서 부등호로 표시된 것은 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거는 토대가 되는 분석이에요. 지역 경제 분석. 이건 토대가 되는 분석이고, 요, 이제 토대가 된 분석이 있고 난 후에 뭘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쓸 때는 이걸 제일 먼저 쓰니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 경제 분석 다음에 뭐를 해요? 시장 분석을 하죠. 그럼 시장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정보와 분석이 끝난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의 정보와 분석은 끝난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정도의 정보와 자료는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시장성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 정도의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상위 분석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걸 상위 분석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쓸 때 밑에 썼다고 이게 하위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토대가 되는 분석에 추가적으로 하는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에 있는 걸 포함한다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은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요? 시장 분석과 지역 경제 분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됐죠? 그럼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그 BTO, BTL 뭐 이런 참고 박스의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은 패스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LQ를 좀 보겠습니다. LQ. 자, LQ는 지역지수 또는 입지계수 이렇게도 번역해요. 지역지수. 로케이셔널 코션트 그래요. 로케이셔널 코션트. 로케이셔널 하면은 지역의 이런 뜻이거든요. IQ가 뭐예요?
IQ. 지능 지수 IQ. 인텔리전스 코션트 하잖아. 인텔리전스 코션트. EQ가 뭐예요? 감성 지수, 이모셔널 코션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케이셔널 코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위치 뭐 이런 지역 이런 뜻이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도 무슨 올 로케이션으로만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세트 촬영 없이 전부 다 그냥 예, 현장에서 찍는 세트장 없이 로케이션을 지역의 지수 예, 예, 지능 지수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 상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적 특화도. 상대적 특화도.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A 지역이 있고 전국이 있으면 A 지역의 농업, 공업, 그다음에 상업 이렇게 있고 A 지역의 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10명 중에 2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10명 중에 3명은 공업에 종사하고 10명 중에 5명은 상업에 종사하고 전국적으로 10명 중에 1명이 농사를 짓고 10명 중에 3명이 공업에 종사하고 10명 중에 6명이 상업에 종사한다면 A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을까요? 이것 따지는 게 LQ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A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을까요? 상대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 상대적 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왜 썼겠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일 많겠지만 전국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나 되는데 이 지역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어떤 지역의 상대적 특화도라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열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열에 둘이라고요. 열에 둘. 그럼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평균은 열에 하나인데 평균이 열에 하란 얘기는 도시 지역같이 그런 지역은 열에 하나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더 많은 지역, 도시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적은 지역이고 평균적으로 10%란 얘기 안 해요. 그럼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 아닌 그 농산물이 적게 생산되는 지역은 이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사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도 안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10%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이 지역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지역은 농산물이 수출 산업이에요. 지역별 수출 수입을 따지는 거예요. 지역별. 됐나요? 이 상업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별 수출 수입을 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수입해서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죠.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죠? 제가 여기서는 안 그런데요. 제가 어제만 해도 내일만 해도 제가 딴 데 가서 수업을 하면 제가 세종시의 시민이 강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제가 수출 역군이에요. 세종시 입장에서는. 제가 제 주민번호로 해서 이렇게 입금되는 제 페이가 입금되는 것은 다 세종시에 잡혀요. 소득으로. 세종시 소득으로 잡혀서 세종시 1인당 소득 세종시민 1인당 소득할 때 저는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골 같은 지역에 중개사무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도해지에 중개사무소가 더 많죠. 그럼 시골 지역에 있는 땅을 거래를 할 때 그 이제 도시 지역에 와서 거래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돈이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 서비스를 수출한 거예요. 그 지역에.
맞나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지금 A 지역은 어디에 특화돼 있다? 농업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입해야 돼. 이런 서비스는. 이거는 자급자족 산업이에요. 똑같은 거는. 그러니까 LQ는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LQ는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비 분해,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국의 농업의 비중 하면 10%죠. 지역의 농업의 비중 하면은 20%잖아요. 그럼 이게 1보다 크면 뭐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 그래. 기반 산업. 수출은 생략 가능하고 기반 산업이에요. 1보다 크면. 지금 농업의 LQ가 어떻게 해요? A 지역 농업의 LQ 하면은 A 지역의 농업의 LQ 하면은 전국의 농업 비중분의 지역의 농업 비중 하면 2잖아, 2. 이게 뭐예요? 기반 산업이 기반 산업. 됐나요? 근데 전국의 상업 비중분의 A 지역의 상업 비중 하면은 60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그럼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수입 산업 된다 이 말이에요. 1이면은 자급 자족 산업이죠. 자족, 자족. 그럼 이 두 개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비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요. 기반 산업이 아니니까. 기반 산업이 아닌 거는 다 비기반 산업이죠. 맞나요? 네, 기반 산업이 아닌 거를 1보다 작은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얘도 기반 산업인 것은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 비기반 산업, 기반 산업 이렇게. 자, 이걸 파악하는 게 LQ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원래 지역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지역경제학. 지역별로 수출 수입을 따지는 건데요. 거기서 지역경제학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기반 승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승수는 몇 년 걸린다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몇 배란 뜻이에요. 몇 배. 자, 이 경제기반 승수는 기반산업의 비율 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기반산업의 비율 분의 1. 우리는 지금 LQ를 조사해서 기반산업인지 기반산업이 아닌지를 뭘로 안다 그랬어요. LQ가 1보다 크냐 크지 않느냐 이걸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기반산업이 농업 확인했죠. 그럼 기반산업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기반산업이 이 지역에서 몇 프로예요. 20%죠. 그럼 여기 20%를 집어넣는 거죠. 0.2분의 1 하면 5가 되죠. 맞나요? 0.2분의 1은 5잖아요. 그럼 이 5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5의 의미가. 5의 의미는 5의 5배란 뜻이에요. 5가 이게 그냥 5배인데 그 뭐의 5배라는 뜻인가 하면은 이 지역의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10개가 늘어나잖아요.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 늘었는데 일자리가 10개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50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파급효과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죠? 뭔 소리인가 하죠 지금.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돼. 요즘 저 참외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성주 참외. 성주가 참외로 유명하죠.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기사예요. 성주의 참외가 한창 수확될 때는 그 인근 지역에서 봉고차로 사람들 막 실어 나른대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자, 일단 참외 농사 짓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죠. 농사 짓는데 일자리 늘어나죠. 자, 그러면 요새는 다 음식을 집에서 해서 참을 먹이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 다 배달시켜 먹어요. 다 배달시켜 먹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본 적이 있는 그 면단이 그 저기 갔더니 그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이 꽤 있더라고. 아니 저 식당이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왜 식당이 저기 저렇게 있을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게 농사철에 배달 나가니까 참 배달 나가는데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을 할 정도면 다른 데서 봉고차로 일꾼들을 실어와서 일을 할 정도면 식당에 밥집에 한 사람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거기도 사람을 더 써야지.
그 농사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식당에 밥집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그리고 저기 뭐냐, 요새는 뭐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안 마시고 커피 배달 시켜 먹는다며. 커피 배달 시켜 먹는데요. 맥주 시켜 먹고 막걸리 안 먹고. 전국에 다방 아가씨 다 모인대. 커피 배달 가야 되니까. 아니 정말 왜요? 거기 막 다방이 숱하대. 다방이. 거기는. 그리고 아니 대목이니까, 그때가 대목이니까. 그리고 그 일꾼들이 하루만 일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일할 거 아니에요. 숙박업소. 거기 또 사람들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밥만 먹고 일만 하나요? 술도 한잔 하지. 노래방도 갈 거 아니야. 그럼 도우미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도우미는 안 불러도 되고. 파급되는 일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은 더 돈이 풀리잖아요. 이게 팔아가지고, 이 농산물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니까 돈이 풀리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주니까, 페이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막 장도 활성화된대. 막 옷가게 같은 거,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감이 오세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딱 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세종시 공무원들 몇만 명 내려왔는데 그 몇만 명만 늘어나냐고요. 그 공무원들은 밥 안 먹고 사냐고. 다 주변에 이런 상가가 형성되고 그러면 그 다른 일자리들도 늘어나죠. 바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경제기반 승수라는 게. 그러면 자,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반 산업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구 변화에도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그 이렇게 참외 농사 같은 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상시적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딸린 식구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변화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10년마다 인구 조사하는 거 아시나요? 매 10년마다 하는 거 있죠? 언제 할까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2020년 내년에 해요. 10년마다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동그라미 끝날 때마다 한다고.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었어요. 예, 내년에도 아마 그때쯤 하겠죠. 예, 늘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2010년 10월 31일 현재 식구수가 몇 명이에요? 초등학생 몇 명이에요? 중학생 몇 명이에요? 다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구당 딸린 초등학생 수, 중학생 수, 고등학생 수 다 나오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인구 변화가 그 지역 부동산 수요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급수가 몇 개 더 늘어나야 되고 선생님 얼마나 필요하고 중학교 얼마나 더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LQ라고요. 그 출발점이 LQ. 물론 이게 완벽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아주 오차가 심한 데가 바로 이 세종시예요. 세종시에 처음에 예측할 때는 인구 얼마 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겠죠. 근데 고등학생들 잘 안 움직일까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가장만 왔다 갔다 하고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6년 전에 저는 거의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6년 전에 7년 됐네. 벌써 6년 넘었네. 그때 여기 저기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모자라가지고 미어터지고 고등학교는 텅텅 비었어요. 처음에 한동안에 고등학교 교실을 썼어요. 초등학교가. 빌려서 썼어요. 저기 천마을에. 저는 원주민이니까 다 안다니까. 그런 거는 알아. 돈은 못 벌어도. 거기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이제
임시로 그렇게 다녔을 정도로 이렇게 오차가 생긴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오차가 좀 심하게 났긴 했지만 이제 6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가 부족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제 중학교가 모자라. 중학교가 모자라. 이제 그 애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그나마 오차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구 센서스 조사라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 조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 성실하게 하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통계 조사예요, 그게.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인구 조사가.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이거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 지역 경제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거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예, 기반 산업의 일자리 변화가 지역 전체의 일자리 변화라든가 그 지역 인구 변화라든가 그 지역 부동산 수요라든가 이런 데 대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정도면 됐고, 뭐 이 공식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예, 공식은 이제 중요도가 요거보단 낮단 말이에요. 예, 우리 시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깊게 안 들어간다 우리는. 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보다는 앞 단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LQ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A 지역의 농업의 LQ를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10분의 20 해서 2 이렇게. A 지역의 공업의 LQ 계산하여라. 그러면 30분의 30 해서 1. 그럼 A 지역의 상업의 LQ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60분의 50 해서 약 뭐 며치죠? 약 60분의 50이면은 0.8 며칠 되겠죠. 8.1 뭐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LQ와 경제기반 순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뒤에 경제기반 순수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중요도는 뭐가 더 높다고요? LQ가 더 높다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관리를 보시면 돼요. 부동산 관리에서는 요거 지금 요거하고 요 다음에 공부하는 부동산 마케팅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각각 한 문제 정도인데 부동산 관리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됐고요. 부동산 마케팅이 조금 적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0문제라면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마케팅이 10년 동안 20문제 출제가 됐다면 부동산 관리가 12문제, 마케팅이 8문제 이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 관리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부동산 관리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 요렇게 주로 출제가 됐고요. 이거 외에도 뭐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든가 임대료 산정 방법 또는 건물 생애 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중이 조금 낮으니까 일단 요 세 개 주제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 두세요. 그 다른 주제들은 지난 순환에는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영역이 그 다음이고 관리 내용이 이제 비중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이제 관리 영역 하면은 범위죠. 범위 영역이 넓다 좁다 이렇게. 이때 여기서는 이제 자부시 하는데요. 자부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하죠. 자부시. 요 자산 관리 할 때는 이제 영어가 자산이 에셋이죠. 에셋 자산이란 단어. 에셋 매니지먼트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 단어가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 편이죠. 아까 MBS 뭐 이런 거 필요할 때 쓰잖아요. 제가 영어 단어를 몰라서 지금까지 안 쓴 거 아니었어요. 필요 없어서 안 쓴 것 뿐이에요. 이건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지금. 에셋 하면은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만 있나요?
자산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만 자산이에요? 아니잖아요.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죠. 이 부동산 관리에서 자산 관리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자산도 신경 쓰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종류의 자산도 감안을 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도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기도 해요. 일부를 팔아서 다른 자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보유 비중이 너무 적을 때는 다른 자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매입 매각도 신경 쓰고 포트폴리오도 신경 쓰고 이런 전반적인 다 신경 쓰는 관리가 자산 관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한다 그래요. 부자 부자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 부자 부자. 자,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는 가장 적극적 관리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리하면 자, 요 프로퍼티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 이게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재산 관리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때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요 번역이 좀 다른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단어를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를 써준단 말이에요. 늘 출제를 할 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게 다른 자산은 신경 쓰지 않고 그 해당 건물의 초점을 맞춘 그 관리다 하면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것도 신경 쓰는 거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 부동산이죠.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요. 다른 자산 신경 써요, 안 써요? 다른 자산 신경을 안 쓴다고.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됐나요? 예, 다음에 시설 관리는 그 내부 시설 유지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 써 안 쓰고 그냥 시설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설 유지 관리. 예, 이건 가장 이제 소극적인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자산 관리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 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렇게. 그래서 다른 자산도 신경 쓰면서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은 포트폴리오도 신경 쓰고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425쪽이 맨 위에 포트폴리오도 신경 쓰고 4번을 같이 기억하면 돼요. 1번과 4번.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과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매입 및 매각 관리. 그죠? 포트폴리오를 신경 쓴다면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매각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재투자, 재개발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이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재투자, 재개발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 다는 기억 못해도요. 한 1번, 2번, 4번 이거는 어렵지도 않잖아요. 해당 부동산만 보는 건 아니라는 게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의 시설 관리 보세요. 설비, 운전 및 보수, 에너지, 방범 방제 이런 것들은 시설 운영 유지 관리잖아요. 그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거고. 다음에 위에 부동산 관리를 올라가시면은 부동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시설 관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리로서 시설 관리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부동산 보유 관점인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죠. 예,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해서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해서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 4, 5번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요?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들이에요. 그 수익 목표를 수립한다거나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이런 개념들이 다 이 그 부동산의 건물에 초점 맞춘 개념이다. 이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문제 보세요. 문제도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문제 예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돼 있으면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번역된 문제고요. 다음에 시설관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됐잖아요.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지금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산관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쉽잖아요. 어렵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관리의 내용이죠. 부동산관리의 내용은 법경기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쉬고 할까요?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